뉴욕시가 트럼프 타워의 경비 비용을 돌려받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된 비용 약 2,600만 달러를 뉴욕시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타워의 경비 비용 약 2,600만 달러를 돌려받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맨해튼 트럼프 타워에 들어간 경비 비용을 뉴욕시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까지 주로 미드타운에 위치한 자신의 트럼프 타워에 머물렀으며 그동안 뉴욕시경은 트럼프 타워에 경비를 섰습니다. 이때 쓰인 뉴욕시경의 인건비와 오버타임 그리고 그 외의 추가 비용을 포함하면 거의 3,500만 달러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뉴욕주 연방 하원 등 16명은 트럼프 타워의 경비 비용을 연방정부가 뉴욕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세출위원회의 공동서한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뉴욕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충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지난해 700만 달러를 뉴욕시에게 반환했고 남은 비용 2,600만 달러도 이제 곧 돌려받게 됩니다. 평소 트럼프 타워는 사설 경호업체가 경비를 펼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시 뉴욕시경이 추가 투입돼 하루 경호 비용만으로도 100만 달러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